클롭 실려 잃었다 1매체 미나미노 1분 출전에 좌절 스포티비 뉴스 박대성 기자 미나미노 다쿠미의 리버풀 생활은 아직도 춥다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 매체도 미나미노 출전 시간에 고개를 떨궜다 미나미노는 2015년 세레소 오사카를 떠나 잘츠부르크에 입단했다 잘츠부르크에서 유럽 문화를 경험했고 저금이 끝난 뒤에 핵심으로 맹활약했다 황희찬 엘링 홀란드와 삼각편대로 리그를 넘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까지 삼켰다. 올해 1월 위르겐 클롭 감독 눈에 들어 리버풀로 이적했다. 클롭 감독은 도르트문트 시절의 가가와 신지를 효과적으로 쓴 만큼 기대는 컸다. 일본에서는 시즌 후반에 터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시즌이 연기되면서 팀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을 거로 내다봤다. 2020-21 시즌이 됐어도 미나미노는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모하메드 살라 호베르투 피르미누, 사디오 만의 월드클래스 공격진과 비집을 틈이 없었다. 여기에 최전방에서 지오구, 조타까지 맹활약하고 있다. 현재까지 컵대회 포함 10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했다. 컵대회와 하위권 팀을 상대로 출전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총 출전 시간은 357분이다. 25일 일본 도쿄 스포츠 웹도 리버풀 2년차이지만 선발로 출전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미드필드전에서 생동감이 없었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미드필드전 뒤에 리그 포함 3경기 동안 결장했다. 매체는 미드필드전 뒤에 미나미노는 배제됐다. 3경기 연속 출전하지 못했다. 클롭 감독 신뢰를 잃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클롭 감독도 다른 포지션에 비해 이탈자가 많지 않다. 미나미노가 선발로 들어가기에는 어렵다며 현실을 인정했다. 23일에 열렸던 레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도 교체로 1분 출전에 그쳤다. 일본 매체들이 한숨을 내쉬는 이유다. 물론 클롭 감독은 미나미노는 훌륭한 선수다. 훈련도 착실하게 하고 있다. 분명히 기회는 있다고 다독였지만 드라마틱한 출전 시간을 보장하기란 힘들 거로 보인다. 스포티비 뉴스 박대성 기자 저작권자 스포티비 뉴스 무단전쟁 및 재배포 금지